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릅니다. 네, 바로 오늘은요 살아있는 화석인 고대어입니다. 고대어, 바로 오늘 폴립테루스인데요. 짜잔, 우선 이 친구가 폴립테루스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신기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다른 친구 폴립테루스도 있고요. 그다음 저 뒤에 알비노 세네갈이라는 폴립테루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친구 보면은 등에 지느러미가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보시면 지느러미가 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진짜로 옛날 고대부터 살아왔던 물고기 중 하나고요. 현재까지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아가미 호흡이 아니라, 물고기가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 자, 이 친구도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 폴립테루스는 아가미 호흡과 폐 호흡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한 마리를 꺼내서 오늘 아가미 호흡이 아닌 폐 호흡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먹이 먹이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새우가 튀어나왔는데 오늘 새우 먹이로 줄 겁니다. 우선 새우를 먼저 줄게요. 한번 줘볼게요. 근데 이 친구들이 먹을진 잘 모르겠어요. 자, 새우가 먹이라고 하는데요, 새우도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여기 토종어인 버들치나 뭐 송사리 이런 종류도 먹고요,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엔 지금 적응을 안 해서인지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친구들은요 우선 아프리카에 서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콩고라는 나라에서도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로는 제가 여기 넣어놓은 토종어 또는 새우를, 작은 새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냉동 미꾸라지를 주식으로 하는데요. 자, 저는 이걸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이 작은 물고기나 뭐 귀뚜라미도 먹였지만 제가 항상 먹이는 거 있죠? 짜잔! 바로 냉동 장구벌레입니다. 이거를 제가 또 한번 넣어볼 거예요. 넣어서 한번 먹여볼 건데요. 우선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수온은요, 이 친구들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24도에서 26도로 유지를 시켜줘야 한대요. 그리고 잡식성이고, 그리고 수명은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길게도 산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인공 번식을 한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개체들은 30cm에서 최대 길게는 1m에서 1m 넘게도 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작은 개체들을 데리고 왔고요. 중요한 거는요, 이 친구들이 바깥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물고기가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걷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폴립테루스는 물고기에서 양서류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까지 진화했다는 연구원들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대어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개체고, 아쿠아리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개체들인데 제가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엘리게이터 있죠? 엘리게이터도 제가 나중에 한번 사육을 해볼 예정이고, 제가 나중에 박물관이나 전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사육을 다 해볼 예정입니다. 엘리게이터, 아로아나, 폴립테루스 같은 고대어들,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는 개체들을 제가 하나하나 키워보고 경험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준비해놓은 냉동 장구벌레를 한번 먹여볼 건데,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짜잔! 자, 녹으면서 먹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랑 우선 우리 버들치는 먹지 않네요. 여기 도마리가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둘이서 잘 노네요. 먹이로 넣어놓은 친구들인데 잘 놀고 있어요. 자, 이게 냉동 장구벌레가 녹으면서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먹이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적응을 얼른 해줘야 될 텐데 제가 바닥재를 나중에 깔아주려고요. 지금 바닥재를 주문해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냉동 장구벌레가 떨어지고 있는데 버들치가 혼자 먹고 있네요. 우리 폴립테루스 친구들이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친구는 머리에 지금 이렇게 수염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같이 모셔왔습니다. 등의 지느러미가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고대어 친구들이죠. 오,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움직였어요. 와, 가시가 진짜 살벌합니다. 이 친구 알비노 세네갈 친구는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오, 먹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네요. 어허, 이러면 안되는데. 자, 우선은 지금 먹이 먹이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한 마리를 꺼내서 걸어 다니고 폐호흡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미안하지만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맨손으로는 못 잡을 것 같아. 도구를 이용해야 했어요. 자, 바로 유충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자, 여기 제가 여기 잡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꿈틀꿈틀 되지만 조금 지나면요, 여기 보이는 아가미를 이제 폐호흡으로 전환을 하고 앞다리를 이용해서 걸어 다닐 거예요. 이 친구는 지느러미를 이렇게 다리처럼 곧장 쫙 세워서 잘 섰잖아요. 이게 그 단계예요. 걷기 전에 단계고, 저렇게 지느러미를 움크리고 아가미를 펼칩니다. 다리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고추 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지켜볼게요. 오, 보세요. 자, 저런 식으로 고추 세우는데 지금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헤엄을 치네요. 원래 바닥에 두면은 걸어 다니거든요. 자, 지금 그냥 바닥에 한번 둬봤는데요, 잘 보시면요, 지느러미를 씁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다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 친구는 쓰지 않는데 우선은 저런 식으로 고추 세워서 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 친구들을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리를 잘 쓰네요. 자, 너도 집으로 가자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게 공부를 하면서 고대어들을 입문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나중에는 피딩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